야야 이거 왜 이래? 야 이거 왜 이래? 아직 안 끝났다. 야 나 안 끝났어. 야 영심이 착한 맞아. 영심이 영심이 실수. 우리 우유 먹을래? 아니야. 아, 쓸데없는 빨리 보내자. 됐고. 아, 우유를 좋아하나 봐요? 이 우유를 왜 먹냐면요. 밥을 안 먹다가 그냥 식사를, 밥을 먹게 되면 그 위에 무리가 간대요.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천천히 그 우유를 조금씩 조금씩 먹어주면 위에 무리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밥을 먹어도. 그래서 우유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. 그리고, 아니에요. 그게 아닌데. 같은 경우는 지금 피가 모자라 죽겠는데. 검은콩 우유 드시면 털이 좀 많이 쉽니다. 근데 이 털이 머리로는 바늘이 커 갖고 안 될게요. 주먹 깍지시고 털은. 아니요. 지금 비가 예 이런 얘기를 굉장하게 하면서 지금 체험하는 과정에서는 살살 상당히 예 살살을 강조하네. 조금만 참으세요. 표정 관리. 많이 뽑지 마세요.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. 근데 꽉 뽑아야 된대요. 아 정말 요즘 힘들어서. 오, 진짜 아프더라고요. 제가 몇 끼를 먹어야 돼요 이거. 아 신기 없어. 좀 아파요. 오. 됐어요. 다 끝났어요 이제.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데 꽤 많은 양이. 이게 멍이 다 들었어요. 그렇게. 오. 오.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킁킁거리시는 거 보니까 어리진 않을 것 같아요. 한 그렇다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고요. 한 27 정도? 딱 맞추는 거 아니야? B씨가 코가 굉장히 크잖아요. 코가 크면 콧구멍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들도 한꺼번에 확확 많이 마실 것 같거든요. 참 이상한 논리 같기도 하고. 처음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. 본인 말로는 한 8kg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 그런데도 전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촬영하고 활동을 그 가요 활동을 방송하니까 좀 나이보다 어리지 않을까 한 19 내지 20. 아, 네. 자, 손원숙 씨 신랑입니다. 아니. 뭐 네. 아니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. 금방 갈게. 뭐? 알레르기들.